이게 뭐지?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죠? 아, 이걸로 쓰면 되는구나. 메모장? 이거 아닌데? 11웡 25일님 안녕하세요. 11웡 25일? 저 오늘 지금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1부랑 똑같이 궁서체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자, 기울임 꼴로 해볼까? 기울임 꼴? 72, 고고! 자, 그래서 지금 남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인사를 좀 해야죠. 인사성이 발라야죠. 안녕하세요. 니하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아, 이거? 촌스럽다. 대륙의 교통. 넘버, 나. 2부에요, 지금. 2부예요, 2부. 아직 잠이 덜 깨셨나봐요. 2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1부 데이나쌤을 대신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지금 하는데, 지금 2부에, 아까 1부에서는 자전거, 그리고 전동자전거 자투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고요. 오토바이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오! 스트레스 먹으니까 목이 확 나아진 것 같아. 오, 좋은데? 그래서 이제 버스랑 택시, 지하철, 이런 기차 이런 거 남았는데요. 버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글씨체 괜찮아요? 너무 크지 않나? 너무 크죠? 너무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진지한 이거 좋죠. 11웡 25일. 자, 버스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나라, 그러게, 이제 2부 진짜 첫 번째 딱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없어졌나 봐. 페르난도 님도 없어졌어. 11웡 25일 님과 페토 님이래. 이거 줄여서 하는 거예요, 이제. 11웡 25일님과 저와 1대1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죠. 버스 지금 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버스는 몇 가지가 있죠? 장애인용 버스가 하나 있고, 그냥 버스가 있고, 또 무슨 버스가 있지? 고속버스나 뭐, 그런 게 있잖아. 뭐가 비싸요? 뭐가 비싼 거지? 뭐 얘기하신 거예요? 11웡 25일님? 마을이 비싸? 마을? 1대1 마을이 비싸.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1대1로 지금 당신과 마을 버스가 있다고. 그쵸. 마을 버스처럼 조그만 것도 있고, 약간 빨간 버스라고 하죠. 광역 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빨간 버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시내 버스 이런 것도 있고. 버스 종류가 있죠. 근데 모양은 사실 똑같아요, 그쵸? 우리나라 건다 똑같아. 그냥 거리만 그렇게 할 뿐이지 모양은 똑같아요. 중국에는 모양이 다른 버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어머, 이거 깜짝이야. 첫 번째는요, 굴절 버스. 아니야, 달래. 그렇죠, 달래긴 다른데. 약간, 알았어요. 리무진 버스가 있죠. 그리고 타요 버스도 있고요. 그쵸? 애기들이 좋아하는 타요 버스도 있고.
굴절버스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 리무진 버스 저 공항 갈때 타봤어요. 공항 리무진 버스. 저는 유학할 때 사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엄마나 아버지가 다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1년인가? 거의 한 9년을 했는데 마지막 1년인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리무진 버스 타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거 타니까 편하더라고요. 리무진 버스 타면 그리고 앞좌석에 그게 있거든요. 뭐가 식었어요, 사랑이. 앞자리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막 면세점 할인 쿠폰이 있어요. 면세점 할인 쿠폰. 그래갖고 면세점 할인 쿠폰 그거 가지고 그리고 내그 카드 가지고 가면 뭐 추가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꽤 싸게 살수 있으니까 만약에 리무진 버스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그런 할인 쿠폰 같은 거꼭 챙기시면 좋겠어요. 한 10,000원 정도 할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다 보면. 아니 그 퍼센트로 아마 할걸요? 그렇지 않아요? 5,000원? 5,000원 10,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그쵸? 그 정도. 그래서 뭐그 약간 실버 카드 뭐 이런 거 쓰고 막 골드 카드 이런 거 사면 하면 더 싸게 살수 있잖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면세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면세점에서 뭘 사면 아, 이건 아니구나. 저그 면세점에서 시계를 하나 샀는데 면세점에서 뭔가 사면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아, 몰라. 나만 남았어.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내 차이린의 방송 약간 꽤 성행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자러 갔나 봐요. 너무 시간이 이래서. 어색해. 아, 괜찮아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당신만 있다면 할수 있어요. 당신만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한다면 전 열심히 할수 있어요. 고스톱. 그래갖고 이제 버스 설명하다가 굴절 버스 얘기하다가 리무진 얘기하고 있는데, 예. 네.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듣고 있을게요. 리무진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가끔 이제 아침 조금 일찍 가다 보면 예쁜 여승무원 있잖아요. 승무원분들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그 리무진 버스 타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 가면, 지나다니다 보면, 승무원분들이 이제 출근이나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겨울에는 조금 안쓰러운 게, 추워 보여. 막, 그거 치마 입고 있으니까. 오늘 폴로를 즐겨치는 귀족집 딸 의상이에요? 귀족집 딸 의상이에요? 명문가 딸 의상? 아, 그래요? 폴로 즐겨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 의상? 아주 보수적이죠? 저 원래 컨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컨셉이 됐네. 약간 근데 폴로보다는 음악하는 여자의 그런 느낌? 그 뭐라 그래? 양궁? 아, 너무 스포츠 쪽으로 가지 마시고 나 지금 약간 예술로 가는데 지금? 양궁? 자, 어쨌든 예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힙합퍼? 아하하. 힙합 좋아하세요? 랩 좋아해요? 지금 굴절버스 얘기하다가 지금 양궁 힙합퍼 얘기 다 나오는데 랩 좋아해요? 랩 좋아해요? 나 오늘 랩 만들었는데. 랩도 잘 써요, 저. 라임 쩔어요. 짜장면 랩? 아, 가사를 안 갖고 왔는데. 제 가사, 짬뽕? 짬뽕 랩은 없고, 짜장면 랩. 어떻게 하셨지? 나 짜장면 랩한 거? 짜장면 랩한거 들려드릴까요? 지금 예스라고 하면 가져오고, 아니라고 하면 안할 거야. 아, 아니야? 그럼 안 할게요. 짜장면 랩 듣고 싶지 않은가 보다. 굴절버스 할 거야. 여러분, 굴절버스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탕수육? 탕수육. 먹고 싶다. 아, 근데 제가 오늘 짜장면 먹으려고 했거든요?
짜장면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짜장면이 약간 기름기도 많고,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명절에 뭘 잘못 먹었는지, 위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냥 안 먹었어요, 짜장면.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오트밀, 저는 저녁으로 오트밀이랑 우유랑 말아 먹었답니다. 건강하죠? 건강하게 그렇게 먹었고요. 소화에는 부담이 안될것 같아요. 굴절버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아니에요? 굴절버스 나와라.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오트밀이랑 우유랑 소화에 안 좋아요? 위 아프면 우유 먹잖아요. 이거 엄청 길죠? 이거 진짜 길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무슨 기차인 듯? 땅을 기어다니는 기차 같아요. 아, 그래? 저녁으로 먹기는 별로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짜장면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거 먹었거든요. 아, 근데 그 선택이 별로였다니. 아쉽다. 그래서 굴절버스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간에가, 아, 금방 꺼져서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아직까진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아직 8시 42분이라 그런가 보다. 여기 근데 굴절버스가, 우리나라 버스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길지 않기 때문에 딱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페르난도님 지금 오시겠네요? 아, 오시겠네요, 그래. 오셨네요? 페토페토 하면서 반겨주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직선 버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아! 페르난도님 다시 가버리라고요? 맞아. 11월 25일님이랑 1대1로 채팅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페르난도님이랑 1대1하고 있었어. 가래요. 근데 가면 안 되죠. 같이 들어야죠. 아, 지금 광대가 아프다. 아,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는 이렇게 굴절버스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요. 엄청 신기해. 무슨 애벌레 같아요. 이렇게. 정말요?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나못 봤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28 정도 했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나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와서 그런가? 나한 번도 본적 없어. 나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도 한국에서 본적 없는데, 저게 잠깐 있어서 그렇구나. 이거 그러면 11월 25일 님도 이거 본적 있으세요? 아코디언처럼 생긴 굴절 버스. 저 이거 처음 해보고 너무 놀랬어요. 37? 둘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 베스킨 라빈스네요? 31? 안 들었지, 다들? 굴절버스 없을 거야. 굴절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거 약간 굴절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탔을 때 중간에 막 이렇게 원판 같은 게 돌아가요. 아, 여러분 지금 듣는 사람이 나랑, 듣는 사람이 페르난도랑 25일님밖에 없는데 둘이 얘기하면 좀 뭐하라고요? 내말좀 듣자, 응? 내말좀 듣자. 아니면 저좀 쉬고 있을까요?
집중.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그렇다고 진짜 쉬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뭐 하라고 해. 배려가 아니죠. 자, 하게 할 거야. 나할 거야. 그래서 굴절버스 타면 이게 안 좋은 게 있는데, 아, 나 그러면 듣던 말들 할게요. 굴절버스 아코디언 같이 생긴 데 거기 있죠. 거기에서 겨울에 타면 너무 추워요, 거기가. 굴절이 되니까 중간에 뚫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로 막 바람이 푸, 하고 나와요. 그래도 너무 춥다? 거기가? 골절 아니고 굴절버스야, 굴절버스. 이렇게 굴절버스. 굴절버스. 그래갖고 이것도 타는 것도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저는 이것도 많이 탔었고, 중국에는 이렇게 2층 버스도 되게 많아요. 해봐. 아, 근데 내가 못 보지. 남산 투어 버스? 아, 진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이제 이거 라이브 했을 때 상해편에서 제가 2층 버스 소개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시티 투어 버스. 시티 투어 버스도 이렇게 생겼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2층이 근데 25일님 뭐 하시는 거예요? 혼자 눈을 표현한 거죠, 눈. 이렇게. 이거. 나 이해했어. 나랑 정신 세계가 좀 비슷한가 봐. 어머, 어떡해. 나 너무 웃겨. 나 저거 이해했어. 페르난도님, 저건 좀 아닌 듯? 11월 25일님이 더 그거 같다. 이거 같다. 나 지금 광대가 아파. 두 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그래갖고 첫 번째 말씀드린 상해 그 시티투어 버스랑 이 북경에서 다니는 이 2층 버스랑 다른 점이 있다면, 2, 3인분 해야죠. 한 사람이. 그래갖고, 다른 점이 있다면 시티투어 버스 상해 것은요 이렇게 지붕이 없고요 지붕이 없어서 바람을 윈드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시티투어 하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비 오면 비 맞겠지.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건데 2층으로 그냥 햄버거처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붕이 다 있어요.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낭만 별로 없는데 비 맞으면서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나비 오는 날 되게 싫어해. 막 우비 같은 거 입어야 되고 우산 써야 되고 나 핸드폰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우산 쓰기 싫고 그래갖고 싫어요. 나도 싫어해. 너무 싫어해. 비 오는 날엔 뭐? 비 오는 날엔 뭐? 해물파전. 해물파전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 해물파전엔 뭐?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 무! 무게 막걸리? 나 해물파전 먹고 싶은데. 해물파전인데? 해물파전 먹고 싶어요. 아, 배고프다. 묵도 좋은데, 해물파전. 해물파전. 해파라고 줄인 것 봐. 해파. 아, 밀가루 왜요? 나 밀가루 되게 좋아해요. 짜장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밀가루가 되게 맛있는데 소화에는 조금 좋지는 않잖아요. 그쵸? 학교 앞에 경희대 다니신다고 하셨나? 파전거리? 그쵸? 파전거리가 있구나. 경희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그쵸? 경희대에 파전거리 있구나. 어? 왜 후배예요? 뭐가 후배야? 11웡 25일님 경희대 나오셨어요?
아, 우리 삼촌 할아버지 후배요? 아, 정말? 우리 친척 오빠의 친구의 동생의 부인의 후배네? 오냐? 그래갖고 이렇게 버스에도 이렇게 있고요. 중국은 되게 희한한 게 있다면 이렇게 광고를 덕지덕지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조금 어지럽죠? 또 둘이 얘기한다. 또 둘이 얘기한다. 나랑 얘기하자. 나랑 얘기하자. 그래서 2층 버스 이렇게 있고, 아, 2층 버스에서 진짜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리면, 2층 버스에 앉았을 때, 앞에 유리 있잖아. 맨 2층에서 첫 번째 자리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딱 보이는 거. 거기 앉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게 높지가 않아갖고, 다 유리이기 때문에 높지가 않아서 출발을 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그게 진짜 재밌고요. 되게 시야가 이제 높이이기 때문에 되게 잘 보여요. 교통 상황 같은 게잘 보여요. 3차선에 지금 막히고요. 4차선이 이제 막힐 겁니다. 자, 지금 추월하네요.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네? 뭘 얼음이나 계란을 왜 던져요? 누구한테? 뭐가 뭐 나쁜 거 같은데. 날계란은 누구한테 던져요? 저한테 던진다고요? 안 돼. 아파. 약간 둘이 나쁜 짓으로 뭉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럼 11월 25일인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왜 테러를 왜 하지? 날개란 테러 왜 하지? 일반 시민한테? 사이코패스는 아니겠지. 내 팬이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착해. 그렇지, 착하지. 달래줘야 돼, 저럴 때는. 오이야, 오이야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2층 버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 앉으면 되게 재밌다고요? 2층에 첫 번째 자리. 거기 앉으면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버스는요, 중국 사람이 이제 질서 잘안 지키잖아요. 그쵸? 아, 버스 표지판? 표지판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뒤 말고 앞에 앉아야 재밌어요. 그 2층 버스는. 그래갖고 이제 표그뭘 표지판이라 그러나? 버스 표지판? 아, 내 자리예요? 아니야, 그런 거 몰라요. 전 그런 거잘안 해요. 이거 버스 표지판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정표라 그러나? 하여튼 이거 한국어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지금 위에 춘추관제라고 써 있네. 춘추관제. 춘추관제라는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고요. 여기 지금 춘추관제에서 여기에 들리는 버스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에요. 근데 약간 시골 같죠. 아, 11월 25일님 진짜 오늘 이상하시네. 그럼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버스 여기서 이제 되게 글씨가 작거든요. 근데 잘 버스 노선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정표가 아니죠. 전 영국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전 중국이랑 한국 가봤어요. 중국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영국 되게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볼수 있고, 이게 글씨가 되게 작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갖고 5번이 지금 다니고 있고, 뭐 122번, 410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 그래갖고 여기 맨첫 번째 써 있는 것은 출발점이고, 마지막에 써 있는 것은 종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운행하는 버스다라는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잘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밑에 보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운행한다는 거고,
지금 여기 춘슈관지에라고 돼 있잖아요. 춘슈관지에를 찾아보면 여기 정도가 뭐 있으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응.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는 되게 그게 잘돼 있잖아요. 서비스가. 그래서 뭐 37번 버스가 뭐 5분 뒤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거다 있어서 너무 좋은데 중국은 아직 그런 서비스까지는 없어요. 역시 그 환승 제도도 역시 없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를 따라올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정표, 버스 이정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버스. 아, 진짜요? 버스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버스는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멀미가 조금 심해서. 아, 이겁다. 중국 노약자나 임산부 타면 비켜주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노약자나 임산부 타면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비켜주지는 않지만, 노약자 임산부 자리가 따로 있어요. 라오찬요, 뭐지?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글자를 이렇게 앞자리를 따서, 라오찬요, 뭐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켜주는 편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냥 노약자석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적극적으로 비켜주잖아요. 딱 서 있다고 하면. 그쵸? 적극적이야. 우리나라는 꽤. 아, 정말? 아니, 난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 나만 적극적인가? 아, 근데 약간 나도 생각해보면.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약자석 있잖아요. 노약자석은 우리는 항상 비워놔요. 그분들이 아니시면 이제 타지 않잖아요. 앉지 않잖아요, 거기. 근데 중국은 꼭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잘안 지키는 편이에요. 대신에 그 자리는 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비켜줘야 돼요. 근데 비켜주긴 비켜주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거는 싫더라고요. 내가 잘 몰랐어. 정말? 앉아있으면 앉아요? 그러면 약간 눈치 보여서 전안 앉아요. 근데 약간 임산부는 그냥 당연히 이제 비켜주는데 약간 정정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정정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너무 젊거든요? 근데 약간 눈치 주면서 비키라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때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약간 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속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그냥 전 싸우기 싫어서 비켜주는 편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비켜주기 싫더라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층 버스 들고 왔는데, 여기 전면 유리창이잖아요. 이게 발 보이시죠? 아우,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거짓말하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난간이 하나 있고, 이게 발도 이렇게 걸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비켜주는 게 나아요? 그렇구나. 비켜달란 사람 꽤 있었는데. 근데 약간 내가 좀, 뭐야. 그럼 나 임산부 되는 거잖아. 배를 왜 만져요? 이상한 사람이야. 전 아직, 아우, 이상해. 아, 나 이거 설명할래요.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전면으로, 남자 아니에요? 페르난도님 남잔데? 이게 전면 유리로 돼 있어서 되게 시야가 뻥 뚫려서 되게 좋구요. 알고 있어요, 남잔 거. 그리고 이제 버스 그거 뭐라 그러지? 정류장을 이제 한번 보면 진짜 약간 이렇게 버스 정류장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북적북적 거려요. 근데 줄을 잘안 서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차들이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쵸? 차들이 다못 다니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난장판인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그거거든요. 줄 세우는 거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깃발을, 빨간 깃발을 하나, 빨간 깃발을 하나 들고 있고요. 이게 여기 원밍, 청주어, 뭐, 리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명인답게 줄을 서고 양보합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못하니까. 원빈 아니고요. 줄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도 계시고 가끔가다 아저씨도 계시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인상이 되게 좋으신데 사실은 인상이 여기서는 좋지만 줄 서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엄격해요. 뒤로 가! 뒤로 가! 가라고! 막 화내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약간 좀 말로 하자면 빡세게 줄을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분들로 인해서 때리진 않죠. 이런 분들로 인해서 많이 열 받을 것 같아. 많이 줄을 서고 있어요. 예쁘게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이제 이렇게 뭐 123번 노선이라고 하면 바닥에 이제 약간 페인트로 1, 2, 3이라고 하고 이렇게 칸이 라인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내가 신림동 날다란 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에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인의 옆에 이제 내가 조금 삐져나가면 가차없이 너 빠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지. 다시. 그래서 약간 라인에 그대로 쏙 있어야 돼요. 진짜. 엄격해갖고, 아저씨가. 그래갖고, 여기 있으면 이런 바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이제 노선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줄 서는 곳에 있으면. 그래서 거기 이제 딱서 있으면, 이제 버스가 그쪽으로 와요. 그건 편하겠죠. 그리고 그거 보면, 이제 중국 버스 타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뒷문으로 내리고 앞문으로 타잖아요. 그쵸? 자, 근데 중국에서도 뒷문으로 내리는 건 똑같은데, 버스가 한국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그리고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이 총 3개가 있어요. 내리는 문이 2개가 있고요. 타는 문이 1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중꼭어 우리라 우 우리나라랑 좀 그건 다른 점이겠죠. 문이 3개가 있는 거. 그래갖고 문도 3개가 있고. 아니 근데 지금 굴절 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버스요. 굴절 버스는 더 문이 더 많고요. 굴절 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버스라도 거의 한 문은 2개 정도 있어요. 한 대짜리도 문이 3개예요. 우리나라보다 버스가 좀더 크거든요. 사람이 많이 타니까 크기 때문에 문이 3개예요. 어디까지 했지? 버스 안내원까지 했죠. 그럼 버스는 다 했고요. 이제 택시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택시. 뒤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뒤로 타는 걸 유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사람은 자꾸 양보를 안 하고 앞에는 낑겨서 타니까 타지 못하니까 뒤로 타게 이제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똑같이 뒤로 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뒤로 타는 사람 많아요, 사실. 뒤로 타는 사람 많아. 그래서 뒤로 중국도 타기도 하고 이제 택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이거는 어디 택시인지 모르겠는데, 대련? 바가지가 제면이에요? 바가지 쓰면 안 되지. 대련 같은 경우나 천진 같은 경우 제가 기억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여긴 약간, 청도 같은 느낌이 나요. 지붕 이런 거 보니까. 청도 같은 느낌이 나는데, 북경 택시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이거 지방마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기본 요금도 다르고. 그래서 여기는 어디 지방인지 모르겠는데, 하늘색인 택시를 볼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라 거죠? 우리나라 거지.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북경 쪽에서 합작을 해서 베이징 시엔따이 북경 현대라고 해서 브랜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서 택시하면 북경현대 엘란트라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북경 택시 보여드릴게요. 북경 택시는 이렇게 38만 원? 대박 꿀잼. 바가지 재밌으면 저좀 주세요. 38만 원 기사님한테 드리지 마시고. 북경 택시 이렇게 하면, 북경 택시는요,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초록색, 노란색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이게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겠는데,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있어요. 뉴욕에 가면, 뉴욕의 택시가 옐로우 캡이잖아요. 노란 색깔. 근데 여기 북경 택시는 초록색이나, 이렇게 보라색 밑에 그거. 노란색. 강남에서 분당까지 15만 원. 너무 비싸다. 바가지 했나 보다. 부천에서 강남. 제가 태워다 드릴 테니까 저 23만 원 좀. 저 알바 좀 하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아, 좀 뭔가 약간 좀. 약간 속여도 될것 같이 생겼나? 약간 너무 착하게 생겼나 보다. 기사님은 그렇게 되게 그런 거잘 잡아내잖아요. 미터기 켜야 돼. 중국도 가끔 미터기 안 켜고 가는 데 있거든요. 자, 그럴 땐 이렇게 외쳐요. 나비아오. 미터기 켜세요. 이거 뽑을 거예요. 미터기 돌려요. 나비아오라고 합니다. 안 켜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비아오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몰라. 100원씩 오르는 게 맞는 건지. 안 봐서. 네, 북경, 이제, 택시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이거 지금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철사가 이렇게 있죠? 철사가 있죠? 근데, 택시 기사의 안전을, 그랬구나. 우쭈쭈.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래갖고 한번 보재. 지금 무슨 모임이야 이거? 택시기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가드를 쳐놨어요. 가드. 아, 진짜? 인기가 많다. 나보자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가드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래요? 나보자고 했어요? 아, 맞아. 페르난도님은 거기 특강까지 오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특강도 잘 들으셨고요. 지각했잖아요. 봤어요. 제가 음료수도 쥐어줬는데. 감사합니다. 여신푸스래. 나 그런 말 제일 좋아. 아까 가드 설명해드렸는데, 이거 보이죠? 이것도 아까, 이건 뒷좌석에서 본 가드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내 얼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 여기 있는데, 지금?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나 보면 되잖아요. 가드! 가드! 설명한다고. 가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약간 지저분하게 생겼죠. 근데 뒷좌석에서 본이 가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뭔가 좀, 뭐라 그러지? 돈을 낼때 되게 불편해요, 이게. 이게 되게 조그만 그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돈을 내밀고 이제 잔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아마 치안을 위해서 택시기사님, 그리고 손님의 이제 치안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처음 할 당시만 해도 이게 많았는데, 이게 불편하고, 조금 답답하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없어요. 현재는 거의 없고, 이제 우리나라 택시처럼 딱딱딱딱 뚫려서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택시는, 운전석 바로 뒤쪽에 문이 열리나요? 문 열리나요? 중국은 문이 안 열려요, 그쪽이. 운전석 뒤쪽에 뒷좌석 문이 안 열려. 아예. 그래갖고 그렇게 안 열리는 것도 있고,
안 열리는 이유는요,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 안 열리는데,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약간 저도 이해가 잘안 가는데, 이거 한쪽으로만 내리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오른쪽은 열리는데, 왼쪽이 이제 안에서 열면 안 열려요. 이거는 좀 한국이랑 다른 점이겠죠? 그래갖고 이제 가드가 없어지고 있다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가드가 있으면 또안 좋은 점이 있는데,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을 키겠죠. 근데 가드가 있으면 에어컨이 다 기사님한테 가. 그래서 기사님은 진짜 너무 춥고, 내가 탄 손님들, 우리들은 너무 더울 거야. 우리는 계속 에어컨 세게 켜달라고 하고, 기사님은 감기 걸린다고 춥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가드가 점점 사라지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제 북경에는 다른 이제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손님들은 열대우림. 기사님은 북극. 아, 둘이 짝짝꿍 잘 맞히는 것 같아. 저 방송 계속 송출이 됐었나요? 아, 그렇구나. 나 송출 안 되는 줄 알고 입술 뜯고 있었는데. 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하는 거볼수 있는 그런 왕 모니터가 있어요. 아하, 야, 입술 뜯었어, 입술 뜯었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줄 알고. 근데 그거 뭐 약간 다른 화면이 떠갖고 여러분들한테 송출이 안 되는 줄 알고, 뭐야 하면서 이렇게 뜯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거 보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카드로 하는 거. 부탁 뭔데요? 카드를 이제 쭉쭉 찍고요. 옆모습이요? 옆모습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 됐죠? 옆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빨랐어.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엘란, 아, 나왜 자꾸 시켜? 엘란트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엘란트라 이제 그 타면, 엘란트라 타면, 뭐지? 조수석. 아니, 나 그럼 이렇게 말할게. 조수석. 아, 너무한다. 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팅하는 거 이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엘란트라 딱 타면, 엘란트라를 타면, 조수석에 뭐라 그러지? 머리 받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으시라고, 작은 모니터가 있어요. 터치가 되는 작은 모니터가 있어요. 북경에, 이제 택시에. 그래갖고 거기에는 이제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약간 짧은 영상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이패드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머리 기대는 곳에 장착된 아이패드 같은 거죠. 뜯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 머리 그거를 잘 들고 와야 되는데. 유튜브 같은 거틀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인터넷이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 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제가 골라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뭐 고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뭐 뜯어가고 제가 범죄자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 택시 기사님 취향에 맞춘 게 아니라 아마 그거 설치해준 회사에서 그런 영상을 다 넣어주겠죠? 이제 그 설치해준 그 회사는 이제 거기서 광고비를 받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아마 되는 것 같고, 아마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북경은 그런 게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설치 기사 취향이 아니고, 설치한 그 회사의 취향이겠지.
돈을 더 많이 주는 그 광고비를 더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 그걸 주겠죠? 그래갖고 이제 택시를 탈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 그렇게 놀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고마워요. 예뻐요? 오늘 예뻐요? 맨날 예쁜 건 아니고? 미안해요. 아이고, 여러분들밖에 없어서. 눈웃음이요? 이게 눈웃음인가? 눈웃음은 이렇게 되잖아. 머리 묶고 앞머리 푼게 예뻐요? 특근 때 머리 예뻤어요? 나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내린 머리가 이제 페르난도님은 그게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번에도 이제 그때 머리 예뻤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제 그 머리 하는 게 예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약간 제가 머리 푸는 거를 잘 못해요. 지금은 머리를 못하는 게 이게 지금 그냥 똥머리 같지만 여러분들 바람이 엄청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머리예요, 이거. 옆에 보시면 약간 뽕도 띄어 있고 이거 머리 하느라고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푼다고 해도 머리 이거 다 푼다고 해도 샹 샤랄라 해지지 않아요. 이거 지금 엄청 그 스프레이가 덕지덕지 돼 있거든. 약간 힘든 머리예요. 사자가 될걸? 그래서 나중에 페르난도님 지금 그 머리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실시간 있는 날에는 이제 그 머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머리를 강의 찍는 날에 그거를 저 나이 몰라요? 나도 내 나이 모르겠어요. 나내 나이 몰라. 그래갖고 그 실시간만 있는 날에는 제가 그 머리를 해서 올게요. 머리 안 받으면 되니까 헤어를. 그래갖고 이제 택시까지 같이 했습니다. 페르난도님 28인 걸로 알고 있는데, 28? 7? 그쵸? 27. 그래갖고 저는 택시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럼 한번 지하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하철 예전에 한번 국경에 지하철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나쌤이랑 제스쌤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다나쌤 몇 살인데요? 그거 있지, 그거 카카오톡에 이거 따라했어 지금.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나잘 몰라. 이제 지하철 할 건데요. 자, 지하철 다른 말로 지옥철이라고 하죠. 지옥철. 그러시던가요? 뭐 나이 상관없어요.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옥철은 더 지옥철이에요. 불지옥철이에요. 불지옥철. 완전 지옥철, 불지옥철이야. 그래갖고 저도 이제 북경에서 헬지역, 레알 헬지역, 맞아. 저도 이제 북경에서 인턴 생활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었는데 이제 버스를 타면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 탈때 저도 이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진짜.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 좀 생각이 납니다. 아주 고등학교 갈 때마다 자살 충동.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예쁜 말 사용해야죠. 자살 충동이 뭐예요? 의정부에서 어린이 대공원역까지. 저 근데 의정부에서 어린이 대공원역까지라고 말씀하셔도 한국 지리를 잘 몰라서 길치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먼 건지 안먼 건지 몰라. 근데 보통 고등학교는 가까운 거리로 배정되지 않나요? 약간 뺑뺑이 아니에요? 아닌가? 뺑뺑이. 뺑뺑이. 예고구나. 서울 어린이 대공원? 나 가봤나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안 가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쉔우먼이라고 돼 있는데요. 쉔우먼이라는 그 지하철 스테이션이 원래 붐비기로
유명해요. 쉐우먼. 거짝 근처 학교 당겼어요? 고등학교? 그렇구나. 아, 근데 이걸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난다. 옛날 생각나요. 네. 오, 진짜. 옛날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인턴으로 근무를 했을 때 이런 거를 타면서 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만 타라고 사람들이 자꾸 밀치고 타려고 하니까 그만 타라고 이렇게 제지하시는 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탑승을 도와주거나 탑승을 제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북경에는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1왕 25일님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는 그분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아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에 없지 없는데 근데 중국에는 사람이 하도 많고 하도 내리고 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아 채팅이 안 돼요. 아쉽다.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신 거 맞죠? 그 뭐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가끔 받아가다가 이제 채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탑승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아마 그 지하철이 정시에 출발을 못할 것 같아요. 하도 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서.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 같은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 한국의 지하철이랑 중국 지하철이랑 좀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지하철은 제가 화장실에 좀 뭐라 그러지? 화장실이 좀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화장실이 선화예고? 그거 좋은 데잖아. 선화예고. 우와. 짱이다. 대박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이 이제 목적지까지 곧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화장실이 가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저 근데 북경에서만 살아서 저는 역앞 그러니까 잠깐 내려서 그 앞에 북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계단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집중해야죠. 계단 올라갔다가 잠깐 문 열어서 아저씨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 모르고 화장실을 급해서 갔을 때는 여기가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진짜. 근데 표지판이 위로 올라가라고 돼 있는 거야 계단으로. 야야 야. 아 진짜요 말고 야. 나를 봐. 나 지금 목이 터져라 하고 있잖아. 이씨. 삐질 거야. 편하게 방송할게요. 아, 현기증 나는 것 같아.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아, 진짜? 아, 뭘 어떻게 돼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다른 점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한국은 이제 위에 이제 거의 화장실이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지하철역 삐용 열면 거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히히 원숭이 같죠? 화안 냈어요. 그래갖고 그 옆에 있어서 항상 저는 거기 옆에를 이렇게 헤맸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근데 중국은 안에 있어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지하철 이제 해드렸고요. 아, 저는 되게 사실 고백을 하자면, 말씀하세요. 25분 남았대요, 이제 방송.
질문하세요. 거기도 지하철에? 안내원? 지하철에 안내원이 타진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탑승을 도와주고 표검사? 지하철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넣고 타는 기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막 타려고 하니까 탑승과 이제 하차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 검표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요. 안내원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보다는 조금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철보다는 대부분 다새 거고 다 깨끗하고 좋아요.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까지 했고요. 아, 그리고 지하철에 그거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하철에 그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방 검사를 다 하는 거, 수색하는 거, 그런 게다 하나하나 있다고 했었고, 조금 귀찮기는 한데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대구에서 지하철이 이제 지하철 참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소지품 검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한것 같아요. 그런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너무 그거는 좀 약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은 제가 아까도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사람이 한국보다 더 많으니까 이거는 더 위험하겠죠. 그런 사고가 있다면. 그래서 가방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까지 이제 설명해 드렸고, 아, 고해성사가 아니라 사실 저는 길을 되게 몰라요. 길치라서, 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사하는 것처럼 해. 그래서 길을 되게 몰라서, 그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거를 꼭 보고, 손에서 안 쥐고, 내비게이션도 꼭 보고, 내비게이션 저 네이버를 쓰고요. 네이버 지도를 쓰고요. 서브웨이인가? 그거를 계속 켜고 지하철에 있을 때 약간 익숙하지 못한 구간이다 싶으면 그거를 계속 켜고 있어요. 언제 내리는지 몰라서. 그래갖고 약간 저는 지하철 잘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약간 내릴 때를 놓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좀 그래요, 저는. 맞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괜찮은데, 저 집에서 이제 잠실로 이제 출퇴근했을 때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갈아타는 부근이 있어서. 그래서 갈아타는 부근이 있으면 한 번은 반대로 갔던 적도 있어요, 저는. 반대로 갔어. 그래갖고 반대로 한번 갔던 적도 있고, 퇴근할 때 갈아타는 거를 반대로 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지하철까지 같이 했고요. 예쁘다니까 앞에다가 해줘야지. 지하철까지 했고요. 지하철까지 했고, 제가 지금 이제 버스를 지금 소개를 덜 시켜드렸는데, 버스 중에서 장거리 버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버스가 있잖아요. 고속버스. 근데 고속버스라 그래도 약간, 신폭행? 고속버스라고 해도 약간 우리나라는 체험은 조금 좋을 뿐이지 이게 막 침대칸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이건 장거리 버스. 잘 보이네요? 장거리 버스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또 없나? 이걸 안 갖고 왔네. 침대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요. 한 사람 누울 공간밖에 없어요. 장기 매매 버스 아니고요. 오늘 약간 조금 컨디션 이상하시네. 그래서 이제 침대 칸이 있는 이렇게 버스가 한 칸, 두칸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아, 약 드시고 오셨어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거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저는 친구들이랑 대련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페르난도님 이상한 발언한다.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마요. 야, 우리 채팅방은 신성한 곳입니다. 지금 장거리 버스 얘기하고 있었어요. 장기밀매로 얘기할 뻔했네. 그래서 장거리 버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대련에 갈때 한번 이걸 탄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기차를 타러 가려고 했는데 기차표를 우리가 세 명이 가는데 두 개밖에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차를 못 타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이거를 팔고 암표를 샀어요. 그래갖고 암표를 샀는데 맨 처음에 장거리 버스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고 자, 표 판다, 표 판다 이러면서 암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꼬치꼬치 한번 물어봤죠. 대련까지 가는데 대련까지 가는 장거리 버스가 있느냐? 있어. 그러면 그 장거리 버스에 뭐가 있어? 침대 칸이 있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침대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캠핑카를 생각을 했거든요. 캠핑카? 비싼 거, 캠핑카. 그래서 오, 대박. 캠핑카 타나 보다 해서 저는 캠핑카 생각하고 그럼 화장실은? 이라고 물어봤죠. 화장실? 있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 화장실 있는 줄 알고 아 그럼 오케이 콜 해갖고 샀어요. 심지어는 이게 암표로 파는 건데 약간 제가 약간 머리를 잘못 뭘 뻥쳐요. 침대칸은 있어요. 침대는 여기 있지. 뻥이 아니고 침대는 있고 침대칸은 있고 그게 없는 거지. 화장실이 없잖아. 화장실이 없는 거지. 침대칸은 있어. 근데 침대칸도 이렇게 협소할 줄 몰랐지. 그래갖고 일단 그거를 탔어요. 근데 되게 좋은 우리 기차표를 샀었는데 좋은 기차표보다 비싸게 우리가 그걸 산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일단 여행 경비가 오버가 됐어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한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이걸 12시간을 탔나? 열몇 시간 타고 대련을 도착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밑에 누워 있었어요. 밑에 누워 있었는데, 이게 침대가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누웠을 때, 이걸 잘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하는 그거, 봉은 한 개밖에 없고, 그 나무 판자가 그 지지하는 봉 하나로 이제, 지지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천장에서 뒤척이는데 막그 나무 판자가 그 사람 뒤척일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엉덩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하다가 뿡 했어요. 부러졌어 이게. 그래갖고 나 진짜 와우 해갖고 나막 먼지 팍 하고 그래갖고 이걸 이제 다시 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러진 부분을 그 지지대가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갖고 진짜 그렇게 힘들게 대련을 간 적이 있어요. 대련에서 뭐가 기억나세요? 뭐가 제일 예뻤어요?라고 물어본다면 예쁜 거는 개뿔. 없고요. 예쁜 거 없고요. 저 근데 진짜 거기서 너무 고생했던 것만 생각나요. 거기 장거리 버스 타서 그막 침대 칸그 밑에 그 판자 부러지고 먼지 다 먹고 그거 한 기억이 나요. 나 진짜 이거 그래서 그 뭐지? 그거 도착하자마자 열몇 시간 걸렸는데 도착하자마자 힘들게 왔으니까 와, 우리 힘들게 왔으니까 열심히 여행하자 이런 게 아니고 아 진짜 돌아가고 싶다. 나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어갖고. 아 그리고 이거 버스를 타는 여정도 되게
되게 웃겼는데, 이거 버스가 암표잖아요, 암표. 암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파냐면, 몰래 몰래 팔아요. 그 버스가 그 북경역 근처,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거기를 가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 주차해 있는 데를 가요. 근데 주차해 있는 데 가려면 또 어떤 봉고차를 타고 가요. 근데 봉고차를 저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줄 알고 그 암표를 산 건데 봉고차를 가서 뭐 어디 휴게소 같은 데 들려갖고 그 버스를 타는 거거든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탔지 그거를. 근데 그 봉고차를 타는데 거기를 이동하는 도중에 나 봉고차 맨 뒷좌석에 탔는데 거기 트렁크 봉고차 트렁크가 되게 협소한 거 아시죠? 거의 트렁크라고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트렁크 자리에 토끼장 있잖아. 토끼장 그거를 넣는 거야. 메오랑님 안녕하세요. 아, 당하는 거요? 많이 나 진짜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죠. 아, 진짜. 그래갖고, 그, 토끼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높이고, 토끼가 진짜 50마리 넘게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그 토끼를 갑자기 이렇게 세우더니, 내 뒷좌석에 넣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 버스, 장거리 버스 있는 데까지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봉고차에 탔을 때 그 뒤 뭐라 그러지? 허우샹? 트렁크. 트렁크에 넣는 거야. 트렁크에 넣는 거야. 토끼는 진짜 무슨 죄야? 막 이렇게 찌부러져도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구겨졌어요. 토끼가 진짜 불쌍하지. 하고 토끼 이게 창문을 하나 열면 그 토끼털이 막 얼굴에 달라붙고 먼지 막 날리고 그런 냄새 엄청 나는 거야. 진짜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진짜 진짜 짜증났어. 약간,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토끼 하나 집어넣고, 뭐 병아리인가 뭔가 하나 집어넣었을걸? 그래갖고 병아리 짹짹거리고, 토끼 뭐, 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찌부돼 있고, 너무 불쌍하고, 토끼는 소리 못 내잖아요, 잘.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메오랑님.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도착을 해갖고, 갔는데, 이제, 그 장거리 버스에는 웬걸? 없잖아. 화장실 없잖아. 그래 이것도 되게 협소해갖고 진짜 이렇게 들어 시체처럼 미이라처럼밖에 못 있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거리 버스는 이렇게 제가 고생해갖고 장거리 버스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거리 버스를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어느 토픽이 하나 생기긴 하네요. 토끼 키워보셨구나. 아, 그래갖고 전 너무 그때 너무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굴절 버스 하나 더 보여드리고. 자, 이제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굴절 버스까지 했고. 우리나라로는 지하철이라고 하면 지하로 가지 않더라도 여우는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천연기념물 키우면 법에 저촉되는데? 사막여우는 이제 멸종위기 동물이라서 키우면 안 돼요. 사막여우 키우면 안 돼요, 원래. 불법. 불법이야, 그거. 그거 키우면 안 돼. 그거 법에 저촉되는 일이야. 왜냐면 그거는 희귀 동물? 멸종 보호 동물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분양을 하던데, 그거 자체가 되게 학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쁘니까 키우는데, 사실 그걸 돌보는 방법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갖고 키우다 보면 약간 어디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럼 다치면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치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불법으로 내가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키면 안 돼서, 그런 데다 무서워서 많이 못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일반인이 그거를 키우는 사람 자체가 약간, 그게, 그 학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 수의사?
수의사 멋있죠. 근데 수의사보단 의사가 멋있어요. 그쵸?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 그래서 버스까지 했는데 뭐 할까? 버스 했고, 같은 의사인데 그래도 뭐 게임해요. 나 지금 기차 남았는데, 나 우리 하나 말안한거 있어요. 지하철 우리나라에서는 지하로 가지 않더라도 지하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뭐 서울에 어디 보면 한강 지나는 거 그때 거기 그런 구간 보면 지하로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하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국은 칼같이 지하철, 지상철이라고 나누어요. 지하철은 지하철 해서 地铁라고 하고요. 그 위로 가는 것은요, 정铁라고 해요. 정铁. 일반은 보통은 이제 지하철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지철 또는 청철이라고 불러요. 지하로 가냐, 지상으로 가냐, 그거를 칼같이 나누죠. 그래서 정铁, 地铁 이렇게 나누고요. 뭐 기차역, 뭐 지하철역, 돈대문역 이렇게 역이라고 뜻을 하는 것은요, 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차역, 火车站, 지하철역, 地铁站, 지상철역, 정铁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地铁站, 정铁站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한번 기차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차 얘기할까요? 그냥 기차 할까? 아, 기차 얘기할래. 기차는요, 火车라고 하는데요. 불입니다. 불. 불인데요. 우리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8분 남았나? 그래갖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火车, 워처워 아니고요. 火车 다음에 이어서 뭘 해요? 기차가 끝인데. 기차 끝인데. 아, 기차 끝이에요.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래갖고 기차, 중국 사람들은 이제 기차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명절 중추절이나 춘지에 그 설날 같은 경우에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진짜 안달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차를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중국은 기차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명절에는 표를 못 구하는데, 약간 상해에 보면 자기부상열차가 있거든요. 자기부상열차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근데 중국은 더그 경쟁률이 더 세요. 근데 KTX는 속도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쵸? 근데 상해에 자기부상열차는 400몇 킬로까지 나와요. 진짜 빠른 거. 진짜 빠르죠. 그럼 400km를 1시간 만에 갈수 있는, KTX, 꾸졌어! 느려. 신분당선은, 지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아쉽다. 지금 7분 남았거든요. 신분당선은 거의 한 90km 나와요. 90km. 그래서, 분당과 강남을 빠르게 이어주는 퍼스트 클래스죠. 전그 퍼스트 클래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제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무인운전이고, 앞에 이제, 뭐라고요? 아, 강의요? 강의는 끝나진 않았고요.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문화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한국이랑 다른 점 한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6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소통하는 곳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제 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기차는 중국이랑 좀 한국이랑 다른 점은요, 기차표를 살때 외국인은 여권이 꼭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아마 이제 중국인도 똑같을걸요? 그래갖고 여권이 있으면 이제 안표 같은 거 사, 안표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표에 보면 아마 내 여권 번호 같은 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 여권을 이렇게 드리면 표를 이렇게 검표를 하는 거지. 내 여권과 그 넘버와 이거 표의 넘버가 맞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한 10장 사서 친구들한테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못 하고요. 자기 표는 자기가 사야 돼요. 이제 맡기더라도 이제 여권을 이제 맡겨서 그 친구 보고 사다 달라고 해야겠죠. 실시간 방송 5분 남았대요.
그렇고 이제 자동 발매기가 이제 한국에도 있잖아요. 중국에도 역시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이거를 못 해요. 못 사요, 이거를. 여권으로 하기 때문에 못 사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지? 그 기차가 종류가 조금 있는데 기차 종류가 좌석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저잘 부탁드린대요. 어머니의 마음. 네 가지가 이제 두 가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요, 그거. 의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요. 하나는 침대 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딱딱한 의자. 가 있어요. 딱딱한 의자는 잉쪼어라고 하고요. 딱딱한 의자, 근데 약간 표가 저렴하기 때문에 딱딱한 의자, 약간 구간이 짧은 구간이면 그거 타도 괜찮겠죠. 싸니까. 근데 약간 멀리 가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면 약간 조금 더 푹신한 의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란쪼어 이거 타시면 되겠습니다. 란쪼어 폭신폭신한 의자. 자, 그러면 의자 두개 설명해 드렸고요. 뭐 했지? 침대. 침대 두 가지 제가 안 했잖아요. 그쵸? 침대는요? 딱딱한 침대가 있고요. 딱딱한 침대 있고요. 폭신폭신한 침대가 있고요. 개인용으로 이렇게 문도 닫히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저문 닫히는 그방 형식의 그거는 타보진 않았고, 란우어라고 하는데, 란우어는 폭신폭신한 침대예요. 자, 근데 침대가 거의 한 이렇게 세칸 정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세칸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여기서 뭔가 물건도 잡고 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일 비싼 거는 맨 밑에 칸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그리고 세 번째 칸이 가장 싸죠. 여러분들 근데 잠잘 주무시면 세 번째 칸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칸은 약간 사람들이 떠드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고, 첫 번째, 이게 맨 밑에 칸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사람들이 깔릴 리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잘돼 있기 때문에, 기차는 잘돼 있기 때문에 깔릴 수는 없고, 벽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칸에서는 가장 비싸고 편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이제 자리 조금만 비우면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포커 치고 있고, 내 자리에서 음식 먹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 뒷박이래. 우리 지금 2분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차에는 우리나라랑 다른 게 있다면 중국은 이제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이게 수시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정수기가 나오는 그런 곳이 항상 있어요. 기차에도. 그래서 라면 먹을 때 너무너무 손도끼를 왜 챙겨요? 라면 먹을 때 너무너무 편하겠죠. 계속 뽑아도 계속 뜨거운 물 나와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약간 정수기로 뽑으면 뜨거운 물 하면 좀 뽑으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건 되게 좋습니다. 약간 기차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남았는데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여러분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땠어요? 중국의 교통수단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이렇게 나누니까 재밌네요. 전 이렇게 1부, 2부 처음 한 적은 처음인데, 같이 이렇게 이어서 한 적은 처음인데, 재밌기는 한데, 좀 목이 아프다는 거. 아이링쌤은 이제 뭔가 할 때, 먹방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뭐 먹으면서 하면서, 먹을 때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편하지 않을까. 먹는 거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약간 내용으로 채우고 싶어갖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번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1, 2부 할때 먹방? 알겠어요. 너무 자주 안 먹을게요. 저 이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